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식품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식품위생에 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시험에 나나 이거를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OT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맨 첫 번째 OT를 보시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또 문항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또 실기 필기는 어떻게 되나를 다 거기서 말씀드렸으니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 1장 보세요. 3장에 보게 되면 페이지가 434페이지가 있죠. 식품위생 개요가 있는데 양가로 첫 번째 식품위생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또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식품위생의 정의가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 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법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관계 법령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공중위생법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이런 게 있다고 OT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일부 들어가요. 따라서 중복이 돼요. 그럼 이제 식품위생 개요에는 첫 번째 식품위생 정의를 중요시 해주시고 그럼 여기서 날 수도 있지만 법에서도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의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을 말해요. 모든 음식을 말하는데 무엇은 아니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 이것도 식품이고 그 다음에 김치를 먹으면 이것도 뭐가 돼요? 우리가 식품이고 그 다음에 까만 쌀밥 있죠. 까만 쌀밥도 먹으면 식품인데 예를 들어서 까만 우리가 영양식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흰쌀보다 검은쌀이 좋다 현미가 좋다 해서 먹죠. 만약에 검은쌀이 위암치료가 된다 그래서 위암치료로 먹었다 그러면 그건 밥으로 먹었지만 예를 들어서 치료가 된다면 이거는 식품이라 그런다 의약품이라 한다 의약품이라는 거죠. 따라서 식품은 우리가 그 정의는 모든 음식을 말하는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게 되면 식품위생의 정의가 있어요. 식품의 정의가 있고 식품위생의 정의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나라 법만 적어놨지만 이따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우리가 WHO가 한 것도 적어놨어요. 근데 WHO가 얘기한 식품위생 정의는 해석과 비슷한 그 정의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우리가 식품위생 대상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중요시하고 이 다섯 가지가 되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 다섯 가지를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뭐가 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식품위생법에 이제 우리가 5장 가면 거기 여섯 과목인가 그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식품은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품은 우리가 식품위생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인걸 찾아라.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김치가 식품이잖아요. 그럼 김치를 만들 때 본인이 만들어본 학생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더라도 쉽게 말하면 김치는 식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일단 썰죠. 썰어서 절인단 말이에요. 절일 때 그럼 써는 도마 이런 것들은 기구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그걸 절이고 이럴 때 소금 넣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절여서 씻은 다음에 뭐 집어넣어요? 고춧가루 집어넣고 깨소금 넣고 이런 거 넣죠. 이게 첨가물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식품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김치죠. 그 다음에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고춧가루 깨소금 소금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썰었단 말이에요. 도마나 칼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들었다면 쉽게 이게 그릇이라면 여기다 담아요. 아들내미 딸내미 주기 위해서 그럼 담으면 이 용기도 깨끗하게 되죠. 식품만 깨끗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그릇이 오염된 거에다 담으면 오염되니까 그릇 용기도 뭐가 돼요? 깨끗하게 아예는 위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김치통에 담았어요. 김치통이 용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포장지로 쌀 때 포장지가 깨끗해야 되는 거죠. 똥이 묻거나 그러면 오염될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포장지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거를 뭐라 그랬다? 위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이라는 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배추김치 같은 거 담그는 거를 본인들이 보았다든지 봤다든지 또는 엄마가 하는 걸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럼 거기 식품위생법에 가보게 되면 기구라는 건 무엇인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식품은 시간도 짧고 그 짧게 들어가고 쉬워요. 그럼 이제 중요 표시했죠. 그런 다음에 양가로 세 번째 식품을 취급할 때 분류 한번 보실래요? 식품위생을 취급할 때는 이것도 이 용어가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은 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써놓은 게 아니고 그럼 식품위생법에 여기도 나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식품 취급할 때 일반적인 사항이고 두 번째는 개인위생이죠.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에는 가번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카번까지 묶어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기에 나요. 그럼 실기에 이 문장행도 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에는 가번을 보게 되면 식품을 취급할 때는 원료 보관실, 그 다음에 제조 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보기엔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청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줄 보게 되면 또 나번에 보게 되면 중간에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제품 같은 것들이 부패 변질되지 않게끔 냉동 보관한다든지 냉장 보관이에요.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이따 있을 텐데 냉동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8도를 뜻하는 것이고 냉장은 뭐가 돼요? 0에서 10도까지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것이 냉장이고 냉동은 꽁꽁 얼구는 우리가 보기에는 얼음 같은 거 넣거나 또는 뭐예요? 우리가 건조한 고춧가루나 이런 거 넣는 것을 냉동 그런다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고기를 넣는데요. 고기는 냉동육이 맛있어요? 냉장실이 맞아? 냉장육이 맛있어요? 냉장육이 맛있어요. 그래서 냉동에 고기 같은 걸 넣게 되면 여러 가지 수분 같은 것도 빠져서 맛이 없죠. 그래서 고기를 넣는다. 이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냉장고에 넣었을 때 많이 썼을 때 그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잠깐 넣는 거지. 그리고 냉동실에 들어갔던 음식이나 냉장고에 들어갔던 음식은 맛이 없어요. 나중에 본인들이 먹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따 할 건데 냉장과 냉동 구분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답원에 보게 되면 보관이나 운반 진열할 때 그절 끝에 보게 되면 냉동고가 있어야 되는 식품이라든지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 식품들은 운반할 때도 뭐가 된다? 이거를 가동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일할 때 보게 되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바 종류 같은 거 사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보게 되면 바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빵처럼 됐죠. 그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옮길 때도 이동할 때도 운반하는 사람들이 냉동실을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경비상 그냥 가다 보게 되면 이것들이 녹았다가 다시 나중에 냉동고에 넣으면 얼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세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일할 때 보게 되면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잘 걸려요. 나중에 까보면 아이스크림 어떻게 된다? 바가 아니고 무슨 넙대되게 해가지고 된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상품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겠지요. 그럴 때 세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번에 보게 되면 제조 가공할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위생물을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물을 착용해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마번에 보게 되면 우유나 산양유는 그절 끝에 섞어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영양물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바번에 보게 되면 중간에 기계, 기구, 음식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세척, 살균하고 항상 뭐가 돼야 되냐 하면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주로 주방 같은 데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식품 공장이나 아니면 본인들 주방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주로 근데 지금 현실적은 안 맞아요. 우리는 시험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주로 식품에서 주로 많이 쓰는 소독 방법 처절하려면 열탕 소독 쉽게 가열해서 끓이는 거예요. 100도에서. 그런데 실제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살균제 같은 것들이 화학적 살균제가 많이 안 나와서 많이 걸 봤어요. 그릇 같은 것도 삶는 걸 엄마가 삶는 걸 봤고 옷 같은 것도 흰옷 같은 거 또는 우리가 이불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면으로 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 삶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는 다음에 끓여지요. 끓여가지는데 지금은 모든 무슨 세제 무슨 물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화학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에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살균할 수 있는 방법 찾아라려면 끓이는 건데 끓이는 거를 열탕소독 그래요. 열탕소독 이꼴 자비소독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쉽게 한다는 거죠. 같이 중요시하시고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기도 나지만 환경위생에도 나요. 그래서 소독도 여기도 나고 조금 있다 보면 여기도 있다니까 그 다음 환경위생도 나요. 그러면 실기도 나고 그래서 중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균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주로 식품에서 가장 간단하게 많이 쓰는 거 찾아라면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 쉽게 끓인다는 거죠. 이것이고 그런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냉면 육수나 칼도마 이런 것들 행주는 다음 줄 그 중간에 있지요. 미생물 권장 교육에 적합해야 돼요. 그럼 이때도 주로 주방이니까 생각하면 무엇을 많이 쓴다? 화학적 살균법을 쓰겠어요? 우리가 자비소독이에요. 자비소독을 쓴다 이런
이런 걸 찾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번을 보게 되면 식품 저장고에는 해충 구제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방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기 같은 거, 파리 같은 거, 특히 파리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동물을 사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어느 식당 같은 데 무슨 무슨 동물 무슨 농장 보게 되면 식당에 뭐가 여러 가지 키우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위생적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동물을 사육하게 되면 인수공통 감염병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 금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야채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 저 뒤에 가서 식품 가서 나올 텐데 야채를 통해서 가는 기생충이 있고 어패를 통해서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육을 통해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야채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흐르는 물에 씻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나아요. 야채는 우리가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카본에 보게 되면 유지꼴 지방이죠. 지방은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보존할 때 일광을 차단해야 돼요. 일광이라는 거 햇볕이죠. 그리고 저온에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를 일으키기 때문에 산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중요시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는 산패를 일으키기 때문에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일광을 햇볕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따가 산패라는 것은 탄수화물이 변한 것이냐 지방이 변한 것이냐, 아니면 지방이 변한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개인위생 있죠. 식품을 취급할 때 개인위생은 가번부터 바번까지 묶어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손에 우리가 뭐 조리하기 전에 손 소독은 뭘 한다? 역성비누를 쓴다 그랬어요. 그럼 역성비누가 아까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이 학생한테 이건 무엇을 보여? 실기 이거예요. 역성비누가 지금 손 소독에 주로 쓴다 그랬던 거죠. 식품에서. 그럼 이제 실기 가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나와요. 그럼 이게 나와요. 그럼 손을 닦으려주고 나서 다음 중 이거에 관한 걸 찾으시오. 그러면 첫 번째 과산화수 소독, 두 번째 뭐예요? 역성비누,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코올 소독. 이렇게 나오면 뭘 찾는 거예요? 역성비누 찾는 거예요. 네 번째 자비 소독. 이러면 자비라는 건 끓이는데 손을 대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필기가 끝나야지만이 실기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카페 같은 데 보게 되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랬지요.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종종 있어요. 자기는 필기를 합격 뭐 80을 맞았다나 훨씬 기준점보다 많이 맞았는데 필기 때문에 틀렸다. 속된 말로 본인은 뭐가 되냐면 공부를 잘하는데 떨어졌다. 이거를 과시하려고 속된 말 뻥을 치는 거지. 필기를 알게 되면 필기가 60점 이상 맞으면 실기는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손을 그려놓으면 이거는 뭘 한다? 역성비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는 손 소독에 좋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중성세제 있죠. 중성세제가 주방에서 쓰는 트리오퐁퐁 이것들은 우리가 세제예요. 중성세제인데 이것과 섞어 쓰게 되면 효과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단점이라는 거죠. 그럼 소독 파트 가서 또 한번 나와요.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그래요. 음성비누 아니에요. 양윤이 나와서 균을 죽인다고 해서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그런데 퍼센테이지는 0.01에서 0.1% 이런 걸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시험 대비지 실제는 또 퍼센테이지도 틀려요. 근데 우리는 항상 0.01에서 0.1. 그럼 이것과 같은 승홍수도 손소독이거든요. 근데 승홍은 퍼센트도 외워야 되는데 0.1. 그럼 역성하고 똑같이 손소독이니까 역성비는 0.01에서 그 다음에 0.1. 끝나고 나서 승홍 얼마? 0.1. 근데 승홍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지지만 우리는 시험 대비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두 개 중에서 하나 찍으라면 역성비를 찍는 거야. 알 수 있겠어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중요 표시했고요. 이거는 징그럽다 그러니까 이제 꺼야지. 끄고. 그 다음에 중요 표시했고, 손톱을 짧게 잘라야 되지요. 그 다음에 답번에 화농이라는 건 고름이에요. 그럼 화농성 환자를 왜 금하느냐? 우리 뒤에 가보게 되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 포도상 구균이에요. 포도 요즘 많이 나오죠. 포도 동글동글하잖아요. 이거 같이 우리가 코크라는 건 구해요. 그래서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는 엔트로톡신이라는 독소를 뿜어요. 근데 이거는 끓여도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식중독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화농 환자는 요즘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밥당번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밥당번을 해놓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 누가 손을 대면 옛날부터 들었던 건 있어가지고 너 쉬어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예.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이 이제 바로 아침에 비면 바로 점심 때 고름이 생겨요. 고름이 화농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먹게 되면 1시간 내지 6시간 평균 3시간이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을 위해서도 너 쉬어라 속으로는 믿지만 그런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다음 화농성 환자나 또는 소화기 감염병 환자 이꼴 전염병 환자를 조리를 금하는데 그럼 이것도 법에 가서 뭐라냐면 우리 공중보건 시간에 이거 얘기했었죠. A형 간염 생각나죠. A형 간염 그 다음에 콜레라 장티푸스 계동성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 이게 일면 식후면서 근무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법에 가서 그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학에서도 나기도 하지만 법교과서도 나요. 그리고 식후면서 또 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소화기 질환은 우리가 보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후가 한 게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금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필기에도 나고 실기도 나지만 우리가 라번 같은 경우가 실기에서 잘 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그냥 글로 나요. 다음 중 우리가 개인위생에 들어가는 거 찾아라. 위생복 입어야 되겠죠. 가운 입어야 되겠죠. 두 번째 위생옷 써야 되죠. 모자 써야 되죠. 마스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너나 나나 마스크 다 쓰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나는 너무 이상했던 게 백화점 가게 되면 내가 이상한 거지.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백화점 가면 뭐 사시오 뭐 사시오 떠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이렇게 있죠. 김밥 뭐 무슨 뭐 식품 코너 가면 떠들 때 난 더러워서 안 샀어. 왜 그러냐면 거기 침투해 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플라스틱 마스크 하더라고. 어느 정도 몇 년 전부터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침 엄청 떠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 코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저 마지막에 저기 문 닫으려 그럴 때 하루에 그거 일과를 끝낼 때쯤 되면 세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사라고 홍보할 때 떠들게 되면 손님 유치하려고 할 때 보게 되면 침 태울 것 같아서 더럽지 않아요. 그런 건데 요즘은 위생적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손에 반지는 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에 손에 그 반지가 끼게 되면 이물질이 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후위생에서 실기에 잘 나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는 거냐면 이래요. 다음 중 이게 실기가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의 공장에나 또는 식품 가공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주방에 옷장이나 신발장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탈의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편하게 해서 우리가 주방장이나 주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탈의장이 옷장이 있어도 된다 틀린다 첫 번째 없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 첫 번째 마스크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위생복 그 다음 위생복 그 다음 네 번째 옷장 그럼 뭐가 돼요 옷장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나게 돼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드시 실기 필기 다 나는 거니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네 번째 식품의 위생적 보관 방법에는 일단 구분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물리적인 방법이지요 그럼 물리적인 방법의 종류도 알아두시고 또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화학적인 방법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된 미생물 저장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앞에서나 또는 환경위생과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방법. 그러니까 약품과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은 물리적 방법. 물리적인 방법 여기 있지만 식품가서도 있지만 우리가 환경위생가서도 이제 수처리란 말이에요. 물처리가 물리적 처리. 그다음 화학적 처리, 그다음 뭐가 되는 거? 생물학적 처리. 그럼 미생물 보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물들이 관여한다는 거죠. 우리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신김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미생물 보관이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비슷해요. 물리적이 있고 화학적이 있고 미생물이 관여한 거 말만 틀렸다 뿐이 똑같은 거예요. 있다 보면 여기가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균에 의한 거, 산소를 싫어하는 균, 산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이것들이 또 어디 가서 나온다? 수처리 가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물리적인 거 있고 화학적인 거 있는데 물리적인 거에는 이름부터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는 건 냉동 냉장 저장법이지요. 두 번째는 가열법이지요. 가열이 꼴 뭐라 하냐면 열탕 소독법 쉽게 말하면 끓인다는 거죠. 이것이 있고 건조탈주가 있죠. 그 다음에 자외선 조사가 있고 농축이 있죠. 농축이 있고 그런 다음에 화학적은 한 장 넘어가서 뭐라는 거냐면 이것들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첨가물에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방부제를 집어넣었다 이것은 뭐가 돼요? 오래 보관하자는 거죠. 방부제 이꼴 보존제 이거라는 거죠. 그런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것들이 왜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지요. 그럼 여러 가지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후진 국가였을 때 본인들은 위생 절대적인 위생 국가에 자라서 그런 걸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걸 겪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절초풍을 노리시죠. 우리가 공중에 나중에 농약 가스 얘기를 할걸 모르고 얘기를 잘못했네. 농약 같은 것들을 헬리콥터로
그 당시 뿌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DDT 같은 것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을 누가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 당시 이제 수도도 없고 우물가였었는데 그만큼 못 살을 때 60년, 70년대, 80년대는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후진국이었을 때는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난리라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는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으니까 농약이라든지 이런 약 중에 약 같은 거는 우리보다 기준치가 더 엄격해요. 위생적인데 왜 나쁘다 그러냐. 우리가 면달을 걸러 오잖아요. 우리가 배를 타고 물건들이 오죠. 수입해서 올 때 우리나라 밀가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거 거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수입해 올 때 썩지 않게끔 방부제를 넣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용 기준치 이하라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죠. 따라서 WHO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없애라. 왜? 냉장고에서 여러 가지 오래 있다 보게 되면 식품이 변질되게 되면 암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들이 생겨서 조금 먹다 보게 되면 이루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암을 높인 것이 내 말이 아니고 냉장고가 한몫했다. 이런 말하는 거 나쁜 쪽으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방부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화를 방지하기 있는데 이것이 어디 가서 또 있는 거냐면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몇 페이지 있는 뒤에 한번 열어보실래요? 첨가면 우리가 보게 되면 몇 페이지? 여긴 짧게 써놨지만 466페이지 보게 되면 식품 첨가물을 해서 보존제가 무엇이고 살균제가 무엇이고 쭉 있죠. 그래서 중복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오고 그럼 이제 여기 미생물에 관한 것이 있는데 435페이지 보게 되면 냉동 냉장은 거기 보게 되면 가번이 아니 기역번부터 이응번까지는 실기 문제예요. 실기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역번에 냉장고는 벽에서 10cm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냉장고 그림은 있나 모르겠네. 냉장고 그림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여기서 입체적으로 안 그려놨었는데 여기가 벽이라 그러면 여기가 벽이면 여기 이렇게 벽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저기 에어컨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벽에 안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거 벽이라 그러면 내가 입체적으로 못 그렸어. 이게 이제 뒤로 있다르면 쉽게 이렇게 엎어졌다고 치면 여기하고 이 거리가 몇 센치 떨어져야 돼요. 10cm 떨어지게 해놓지요.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제품 같은 거 벽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놨다 그러면 10cm 떨어뜨리죠. 여기서 열이 많이 난다면 딱 붙이진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뭘 하려면 야채는 어떠느냐 이걸 하려고 이제 이걸 보여준 건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냉장고는 여기 벽이 있다. 이게 벽이에요. 벽이라 그러면 벽과 냉장고 사이가 몇 센치 떨어져야 된다. 10cm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냉장고만 딱 그려놓으면 이거 간격을 찾으시면 몇 센치예요? 1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중요 피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용량은 우리가 냉장고를 열면 본인들이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바쁘다 보니까 예, 막 저기 뭐야 팔뚝으로 밀어가지고 꽉 집었는데 그러면 이게 신선하게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만 넣으라? 냉장고에 80 용량의 80%만 넣으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온도에 적절하게 이제 보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라는 거에서도 썩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리스테리아균 같은 경우에는 10도 이하에서도 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실도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맛없으면 못 먹어요. 냉장고도 일단 들어가면 맛없지요. 모르겠네. 사람들이 입맛이 뭐 그냥 좋은 사람은 먹겠지만 난 냉장고나 냉동고 들어간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80%만 넣는다는 거죠. 다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자주 열지 말아야 되죠. 왜? 열 같은 것들이 들락날락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어떤 집 오게 되면 냉장고 살 때와 버릴 때 그 밖에 그냥 안 하죠. 냉장고는 항상 열 때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균이 증식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암 같은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냉장고만 넣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암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들이 부패하면 생기니까 반드시 뭐가 되냐면 그날그날 해서 먹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잠깐 보관하자고 하는데 거기 지저분하게 되면 세균 같은 거 증식해야 안 해요? 해요. 한다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비읍번호 보게 되면 온도계는 냉장고 중간에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냉장고가 아마 여기 없을 텐데 여기 그림이 없네. 냉장고는 여기 온도계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여기 안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실기라 그러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실기인데 지금 냉장고에 온도계가 없지요.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벽과 요 사이에요. 여기 냉장고 없어요. 이렇게 그려놨다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거 찾아라. 무엇이 없나 그러면 온도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식으로 우리가 보게 요즘 중간에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온도계를 그려놔요. 이렇게 돌리는 거는 저기 무슨 나사인가 원래 나사 비슷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이렇게 냉 이렇게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거지. 이게 일명 실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문 같은 거가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혼자 우리가 보게 되면 독신들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가 옛날 70년, 80년대 냉장고 같이 냉동고가 있고 냉장실. 지금 마이너스 18도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냉동실이에요. 이것은 또 찾아야 돼요. 다음 냉장고 놓고 나서 마이너스 18도는 냉장이냐 냉동이냐? 냉동이죠. 그 다음에 밑에 A, B, C는 0부터 뭐가 돼요? 10도까지 되는 이것들이 냉장고예요.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건데 본인들 양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냉동실, 이쪽에는 냉장실. 그렇게 시험은 안 나요. 시험은 안 난다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독신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객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취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양문은 식구가 많은 집에 양문을 쓰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험은 원래 이런 식으로 나요. 그래서 냉동실이 있고 냉장고, 냉장실이 있는 걸 보는데 본인이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냉동고가 있는 곳 양문은 그것이 이제 꼭대기 있다고 치면 되는 것이고 냉장실을 열어보게 되면 맨 밑에가 뭐가 있어요? 야채를 집어넣죠. 야채 박스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유지류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냉동실이 있다면 냉동실 바로 밑에가 신성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육류라든지 이런 걸 넣는다는 거죠. 그럼 본인들 집은 여기 냉동고에 넣어요. 냉동고에 넣으면 물 빠져서 맛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 대비해서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건조한 김이라든지 고춧가루 이런 걸 넣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중간에 온도계를 반드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같이 다 중요시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번에 보세요. 냉동실은 지금 있다시피 영하 18도라는 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에요. 법에 가면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 이상 아니 이하로 해야 되고 냉장은 0에서 10도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얘기했듯이 저거 나중에 또 할 건데 여기 자판기의 온도는 우리가 영상 우리가 섭씨지요. 영상이 아니 섭씨 68도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지요. 그러면 여기 냉동고에는 건조한 김이나 이런 거 육류 같은 것도 보관하지만 주로 뭐가 돼요? 냉동고에는 건조한 김이나 고춧가루 이런 걸 주로 보관한다는 거죠. 냉장실에 우리가 육류나 어류를 집어넣지요. 그래서 신선하게 먹으려면 냉장육이 더 맞으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냉장고에는 0부터 10도인데 반드시 알아두시고 1단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예요. 1단, 2단, 3단으로 나 여기 야채죠. 그럼 이걸 비워놔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온도를 그려줬지만 온도 빼고 A, B, C 놓게 되면 다음 야채는 어디다 보관하느냐? C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육류나 생선 어디다 한다? A가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온도 주어지냐? 안 주어져요. 그렇게 이렇게 놓고 A, B, C 놓는다는 거죠.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래서 1단 0 내지 3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류나 그러니까 신선육을 넣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중간에는 유지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넣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단은 야채 같은 거, 하단 잘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유지 같은 거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 넣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기도 뭐냐 아무데나 쑤셔 넣으니까 그런데 야채를 갖다가 맨 꼭대기에 넣진 않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채가 잘 나요. 야채는 맨 밑에 우리가 야채 박스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는 걸 잘 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금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야채류 같은 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다 넣는다? C에 넣는다는 거죠. 맨 밑에다가 중요시해 주시고 실기 가서 보면 본인들이 있어요. 그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냉장고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냉장의 목적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A번부터 D번까지 이거는 실기도 나고 필기도 나는데 앞에서 우리가 OT 때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림이지는 않은데 지금은 그림을 내다 보니까 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필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요. 또 필기도 나고 실기도 난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의 목적은 자기소화 지연인데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똑같아요. 그럼 썩기 전 단계가 뒤에 가보게 되면 어떤 우리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썩는 게 부패인데 부패되기 전 단계가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이거를 지연시켜줄 뿐이에요. 잠시 동안 이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자기 소화를 지연시켜주니까 미생물 증식이 우리가 온도가 맞으면 막 활발하게 증식하는데 조금 지연시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소화 지연, 미생물 증식 저지, 그러다 보니까 변질을 지연시키는 거죠. 따라서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거예요. 단기간이에요. 단기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거 잘 집어넣어요. 정리. 정리라는 건 이질 그랬지요. 우리나라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정리 이꼴 이질인데 이질에는 세균성 이질이 있고 암매발성 이질이 있다고 식품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런 거 사멸시킨다? 정리균 사멸이다. 냉장고. 그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된다고. 그래서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소화라는 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질이 지연되는 것이고 따라서 신선도를 단기간 유지한다는 거죠. 균 같은 거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여요. 그렇다는 거죠. 중엽시 같이 해뒀고 그 다음에 가열법은 백도에서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도에서 가열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죽지만 아포로 형성하는 거 못 죽인다 이런 것들을 어서 해요. 소독해서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건조 탈수가 중요하지요. 그럼 건조나 탈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건조 탈수는 몇 퍼센트다? 15% 또는 14%인데 이게 이제 틀려요. 왜 그러냐면 건조와 탈수 우리가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인가 그때 거기 왜 저기 콩밥 같은 거 먹어봤어요? 그리고 야채 같은 거 아니 나물 같은 거 해서 엄마가 주는 거 먹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없었고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롭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을 보충하자고 하루 잡아서 먹었다는 거죠. 왜 어느 날 무슨 복날 해가지고 삼계탕 먹잖아요. 아 근데 요즘은 삼계탕을 아무 때나 먹잖아요. 굳이 그럴 때는 왜 삼계탕 무슨 탕 먹는 날을 정해놨냐. 옛날에 못 살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날 잡아서 몸의 기운을 돋구기 위해서 먹은 건데 아 지금은 비만과 싸움인데 그걸 뭘 먹고 앉았어. 그런데도 엄마들이 이제 그런 저기를 관습을 우리나라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몸을 위한 거니까 나쁜 습관이 관행이 아니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이럴 때 나물이 났잖아요. 봄나물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영양가치가 좋은 것들을 말려서 겨울에 흡수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러면 그냥 내버두면 썩죠. 썩으니까 이걸 말리는 거예요. 말린다 이꼴 건조한다 이꼴 탈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세균이 자라는 게 있고 곰팡이가 자라는 게 있는데 뒤에 가면 얘기를 할 건데 곰팡이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우리 정수기에서 세균이 폈다 그래요? 곰팡이가 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세균이 폈다 이런 말 하지요. 그렇죠? 곰팡이가 폈다 그거는 덜 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균이 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세균은 정수기 같은 데서 폈다 이거지 정수기에서 곰팡이가 나왔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이거는 습한 곳에서는 세균이 더 잘 자라요.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식품 전공한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뭐가 된 식품에 따라 틀려요. 우리가 땅콩 같은 경우에는 7% 이하에서도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묶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식품에서 있는 것들을 관행상 쓰는 것들 몇 개 갖다가 위생사 대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건조 탈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세균이 자라지 못하려 그러면 10% 또는 뭐가 되냐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14% 이게 없으면 이하 이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식품들이 이거 이하에서는 우리 증식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혐 대비를 해서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건조 탈수는 15%가 없으면 14%인데 주로 우리는 15%를 해요. 알수있겠지 이렇게 해서 중요시 해두시고 그럼 이것은 물리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왜 썼느냐 이제 순서를 또 외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외선 살균법 있지요. 그래서 자외선은 소독가서도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실기감은 이런 게 있어요. 본인들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소독가서도 또 할 건데 우리가 오늘 가서 식당 가서 커버 퍼놓은 거 김밥집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살균등이 있죠. 살균등이 있는데 자외선이 소독되는 게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뒤에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물건 있고 이 물건과 이 거리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은데 몇 센티미터 이하로 있어야 되느냐? 50cm예요. 50cm 이하로 있어야지 이것들이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위생에서 자외선 같은 것도 소독하는 때 단점이 깊이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살균등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가장 좋은 거 찾아라면 살균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1번이고 그런 다음에 물질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좋다? 2번이 좋다? 1번이 좋다? 2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컵 같은 경우도 엎어놨을 때 언제 한번
거 뉴스 나오대. 여러 개 엎어놨을 때 웬 위에 것만 소독된대요. 그럼 자외선 살균등 같은 것들을 많이 보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이 되는 거죠. 농축법이 있고 그럼 이제 물리적인 방법 했지요.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화학적인 거에는 방부제 이꼴 보존제 이거가 있지요. 그럼 지금 기억부터 리얼번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드리는데 뒤에 가서도 또 있어요. 방부제 이꼴 보존제 똑같은 말인데 DHA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식품공전,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식품공전에 나오는 물질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2010년인가 언제 삭제됐어요. 그런데 나요. 나가지고 이거를 자꾸 나니 안 써놓을 거도 안 써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비뒀는데 여기다가 이제 책에다 써놓으니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몰라서 써놓은 거예요. 이제 공개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개를 하지만 법적까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DHA는 현재는 우리가 법적 공전은 내가 해놓은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품 안전 저장이 편찬한 거예요. 그래서 식품에 대한 우리가 첨가물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용기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 이게 식품위생법이에요. 우리가 식품의약품 안전 처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삭제됐는데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DHA 일명 뭐라 그래요? DHA를 디에드초산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향산 나트륨,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나트륨,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칼슘인데 이것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뒤에 가면 더 많은데 일단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화를 방지하긴 거 이꼴 산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기억부터 리얼번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드리는데 우리가 디부틸이드록실톨루엔 그럼 디부틸이드록실톨루엔이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D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BHT냐. 이건 하나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디부틸이드록실톨루엔은 일명 뭐가 되냐면 BHT 라고 하는 것이고 부틸이드록실톨루에는 일명 뭐가 된다? BHA라 그러는 거죠. 그다음 몰식자산 프로필이 있고 DL알파토코페롤이 있죠. 알파토코페롤은 비타민이 하게 돼요. 그럼 이것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더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이렇게만 보고 나서 아까 왜 첨가물 가면 산화 방지제 일명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이 뜻도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차피 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화학적 보관이라는 거죠. 그럼 DL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햇볕을 차단하라 그랬죠. 그럼 지금 산패를 방지한다는 건 우리가 지방 이꼴 유지류가 변질되지 않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일광을 차단하라 그랬죠. 그러면 DL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서 일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광을 뜻하는 것이 유기화학에서 DL 이런 말이고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은 아미노기 위치죠. 유기화학에서 그런 걸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식품환학생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유기화학도 배울 때 이 알파라는 것은 아미노기가 붙는 위치에 따라 붙는 건데 대충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DL이라는 건 선광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DL 알파 토코베를 또는 우리가 비타민이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산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변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실래요? 어디 있냐면 433페이지 부패가 있고 그 다음 변패가 있고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산패가 있죠. 산패는 뭐가 변한대요? 탄수화물이 변한대요? 지방이 변한대요? 지방이 변한대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패는 지방이 변하는 건데 미생물이 관여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시험 대비예요. 그래서 원래 본인들이 사전 같은 걸 찾아보게 되면 산패가 된다. 그럴 때 미생물도 관여하고 산소도 관여하고 일광도 관여하고 수분도 관여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 환경위생에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찾아라 그러면 하나 찾아라 못 찾아요. 첫 번째 CO2, 두 번째 메탄, 세 번째 N2O 가스,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 이렇게 있다면 하나 찍어라 못 찍는다. CO2 찍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패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된 지방 이꼴 유지류가 뭐에 의해서 변한다? 산소에서 변한데 이것만 관계한 거냐? 실제로는 균도 관여했고 습도도 관여했고 온도도 관여했는데 하나가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산소에서 변질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생물도 관여했어요. 했지만 우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패라는 건 뭐가 변한 거예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미생물이에요 변한 거죠. 이따가 또 할 건데 그 다음 부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436페이지
방지제로 와서 산화 방지제라는 건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지요. 그럼 이름을 다 외우라는 거지요. 그래서 BHT, 그럼 BHT 약자로만 외우는 건 그건 아니에요. D부틸이드록실톨루엔, 그 다음에 PHA, 부틸이드록실아닌졸, 그 다음 몰식자산프로필, DL알파토코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C 같은 것도 산화 방지제로 쓰잖아요. 뒤에 가면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설탕과 소금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외우시고, 설탕은 우리가 잼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50대 50으로 넣어라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잼 만드는 거를 당장법 그래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장아찌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장아찌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장아찌 안 먹어요 요즘. 그런데 요즘 같은 건 또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건강식이 아니고 별미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의 고급 음식점 가게 되면 장아찌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식단 입맛이라는 게 추억으로도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본인들이 먹었던 거를 되새겨서 또 추억으로 먹어요. 옛날에 안 먹다가 늙으면 먹는다 이런 말 하지요. 먹는데 이 장아찌 같은 것들이 염장법으로 보관한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지금 뭐가 되냐면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 이것은 물리적인 방법이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염장법이라는 것은 소금을 뭘 집어넣은 거예요? 10%죠. NaCl이 몇 퍼센트가 된다? 10%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금을 염장법은 10%, 염장법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하나씩만 쓴 게 낫지. 염장법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10%. 근데 NaCl이죠. NaCl 염 하나 들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건조나 또는 탈수는 10, 이거는 10% 또는 이게 없으면 10% 이상이에요. 10% 또는 10% 이상이 되는 것이고, 이걸 찾던지 아니면 NaCl은 뺄게요. 염장법은 10% 아니면 10% 이상. 그 다음에 건조탈수는 물리적인 건데 15% 또는 14% 이하가 되는 거죠. 반면에 세 번째는 당장법이죠. 당장법은 잼 만드는 건데 뭐가 되냐, 50%죠. 설탕을 50% 넣는 거예요. 50%나 또는 뭐가 된다, 이상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일명 구분해야 되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실기 필기도 안 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그래서 연관시키는 거예요. 50%는 설탕을 집어넣어서 당장법이고, 그 다음에 염장법 은 소금을 집어넣는 거지, NaCl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해서 오래 보관하는 것인가? NaCl이 미생물에서 억제되는 이유를 제목처럼 해서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가 균이 증식 못하는 것이 기형부터 리을방까지 묶어 중요시해지고 수분활성, 일명 수분활성이라는 게 있다 얘기를 할 건데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분량이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소금에 물을 넣으면 팽팽해요. 찌글찌글해져요. 찌글찌글해지죠. 본인들이 참 요즘 오이지를 보면 되겠구나. 오이지 보통 먹어보죠. 오이가 신선할 땐 팽팽하다가 소금물에 오이지 보게 되면 찌글찌글해졌잖아요. 이게 뭐가 돼요? 수분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도 같은 원리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다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게 되면 수분활성치 저하, 그 다음에 삼투압에 의해서 원형제 분리, 그 다음에 염소의 독작용, 그 다음에 산소 분압이, 분압은 아직 안 얘기했는데 분압이라는 건 특정 가스가 일명 차지하는 압력을 분압 그래요. 환경위생가서 할 건데, 그럼 산소 분압이 감소된다는 건 산소 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압은 어떤 특, 우리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아직 우리 환경위생 파트 우리가 DO에 관한 것들을 안 해서 그래요. DO라는 것은 디졸브드 옥신의 약자로 상당히 중요한 건데 DO, 용존산소량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산소 분압 이런 걸 할 텐데, 우리가 산소 보통 때 21% 있다 그랬지요. 21% 있다 그랬던 거지요. 그럼 이거에 대한 산소 O2가 21% 있다 그러면 이거의 분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생각나지요. 우리 1ATM 뭐라고 읽어요? 1기압. 1기압이죠. 그 다음 이거를 760 뭐라 그런다? 미리미리 HG, 수온주 밀리미터, 그 다음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랬죠. 그렇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 중에 O2가 21%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소 분압은 얼마라 그러냐? 여기다 하면 돼요. 1ATM 곱하기 21%가 0.1이죠. 그럼 0.1 AT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23이다. 그럼 0.23 ATM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를 곱하면 760 곱하기 0.2 하게 되면 160
수은주 밀리미터가 나와요. 나중에 환경위생가사 할 건데 그 산소 분압이 감소되면서 산소가 일명 뭐가 돼요?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소를 줄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묶어 중요표시했고 그러면 지금 여기 화학적인 것까지 봤지요. 그러면 식품 감별 보관은 우리가 보게 되면 10분 있다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미생물 깜빡 잊어버렸네. 거기 보게 되면 산저장 있잖아. 산저장 같은 경우에는 pH가 수소이온 농도가 5 이하나 또는 4.7 이하거나 피클 같은 거 있잖아요. 새콤하게 보관하는 거 있죠. 피클 많이 먹잖아요. 피자 먹을 때 이런 걸로 보관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스 저장법 일명 CA 저장인데 가스 저장법 같은 경우에도 일명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어디 뒤에가 써놨을 텐데 인위적으로 대기 중에 있는 그 공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엔터 가스를 높이고 CO2 가스를 증가시키고 그런 다음에 산소를 줄여서 이것들을 오래 보관하자는 거죠. 그래서 CO2 가스를 높이고 그 다음에 엔터 가스를 높이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를 줄여서 보관하는 것이 거의 있다시피 가스 저장법 이꼴 CA 저장인데 이거는 화학적인 보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미생물 보세요. 미생물은 많이 본인들이 보는 거예요. 된장, 고추장, 우리가 재래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재래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미생물 보관이죠. 그 다음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것들 있잖아. 김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묵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미생물에서 오래 보관하자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됐고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럼 몇 가지 했으니 10분 쉬었다 식품의 감별 방법을 볼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